다음 주에 열릴 뉴욕 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212 올림피아 7위를 기록했던 캐리스 바조는 뉴욕 프로를 향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시합에서 그의 약점 부위로 지적받아 오던 둔근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피부층이 얇을 것으로 보여지며 11위를 남긴 현재 캐리스 바조는 212 파운드, 즉 97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성엽 선수보다 사지 근육에서 밀리고 등 근육과 상체 볼륨에서 근소 우세할 것이라는 전력 분석이 있었지만 현 시점 장성엽 선수의 업데이트는 전력 분석에 혼란을 줄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재팬 프로 전일과 뉴욕 프로 11일 전의 바디 체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명과 앵글이 다른 점을 염두하고 보더라도 상체 근매스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캐리스 바조에게 상성상 크게 밀릴 것이라고 판단했던 가슴 볼륨감과 어깨 사이즈는 짧은 시간 내에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뉴욕 프로 11위를 남긴 장성엽 선수의 현재 체중은 207파운드, 94kg 정도로 비슷한 키의 캐리스 바조와 약 3kg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면부에서도 전체적인 등 두께가 근소 발전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서로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달랐던 두 선수의 대결이 더욱 흥미로운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면부 햄스트링과 둔근은 특유의 빠른 다이어트 속도를 보이고 있으나 코어 부분의 선명도가 명확한 캐리스 바조와의 경쟁에서 장성엽 선수의 복근 선명도가 승패에 큰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오픈 보디빌딩 소식인데요. 박근우 선수의 업데이트가 이어진 가운데 뉴욕 프로 오픈 보디빌딩 라인업이 구체화를 넘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띄웠습니다. 97년생의 신성 스튜어트 서덜랜드는 최근 밴쿠버에서 이루어진 게스트 포징에서 7월 템파 프로를 준비 중에 있는 헌터 라브라다와 나란히 하여 크게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현재 토니 오버튼과 더불어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뉴욕 프로의 우승 후보로 꼽고 있지만 토니 오버튼의 최근 업데이트를 본다면 그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토니 오버튼은 더욱 커진 사이즈와 확실한 컨디셔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여지며 과거 피리스, 덱스터 잭슨에게 보여지던 3D 입체감의 둥근 근육을 그대로 재현한 모습을 띄웠습니다. 현재 오픈 탑급 선수들에 비해 골격도 작고 체중도 아직은 덜 나가지만 작은 체중으로도 탑레벨에서 경쟁했던 신인 시절의 피리스, 전성기 시절의 덱스터 잭슨과의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의 지난 시합들을 확인했을 때 단 한 명도 다이어트 컨디셔닝을 놓쳤던 적이 크게 없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빅네임이 없어도 박근우 선수에게 굉장히 까다로운 데뷔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프로 소식을 전한 트포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